안녕하세요. 책 읽으시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한국소설 3호로에 수록된 우수작 정진문 작가의 붉은 머리 오목눈이 단편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문 작가는 한국소설가협회 그리고 새한국문인작가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작의 장편소설 낚시꾼을 고소한 우럭, 내가 알고 싶은 것과 인생사, 빛나는 졸업장 등이 있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결혼 6년차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해서 온 힘을 다해 길러 아들을 의대 졸업까지 시켰는데요. 결혼 2년 후부터 더 이상 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취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아들 내외는 친부를 만나왔던 것입니다. 소박하며 성실한 요셉 부부에게 청천벽력가도 같은 안타까운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지연이 정진문 내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나의 가슴을 쥐어짜듯 눈물을 나게 한 날 그날은 내가 리어카를 끌고 고무를 주우러 다니다 아내인 마리아에게 들통이 나고서 며칠 후였고 마리아가 나를 따라 나선 첫날이었다.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예과 2학년이었던 1998년 4월 초 날씨는 싸늘했지만 계속 움직이니 땀이 났다. IMF가 사회를 두들겨 패던 때라 마리아도 다니던 직장에서 떠밀려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마리아, 안 돼. 이런 일을 같이 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요셉 씨, 혼자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나도 거들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 공부시켜야 해요. 그래도 안 돼. 지금까지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데 정말 안 돼. 자식을 위하는 일인데요. 창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요셉 씨도 아는 사람들의 눈초리 다 허물고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마리아는 편한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는 막무가내로 따라 나섰다. 나는 리어카를 끌면서 눈앞이 흐려져 마리아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 하느님, 나의 시련이 마리아에게까지 미칠 줄이야. 주님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처녀 정각 시절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마리아가 눈길에 미끄러지지만 않았어도 마리아는 나와 이런 힘든 일을 안 하고 살았겠지. 1995년 내 직장인 목재성에 큰 불이 나는 바람에 나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다.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목재를 팔던 곳이다 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 다다만 나무 숙검정과 빈 터만 남았다. 화재보험을 안 든 사장님은 무일푼이 되었고 나도 자연히 실직했다. 퇴직금은커녕 죽을 힘을 다해 불을 끌려다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이 다이다. 몇 번의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냥 상처를 아물게 했으니 얼굴은 흉하게 되어버렸다. 마리아는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2차 수술비에 쓰려고 했으나 내가 강력히 반대했다. 운전수로 취직하려고 해도 얼굴의 화상 흉터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았다. 아들의 학비는 어떻게 하든 마련해야 하는데 내 얼굴을 쳐다보고는 모두 고개를 저었다. 운전수 일을 하러 오라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다른 기술도 없는데 IMF라는 괴물까지 덮쳐서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아들의 학자금을 마련해야 되니 마냥 놀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건축 현상 잡부인데
그 일도 별로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아들 학비 걱정뿐이었다. 한 달이면 일주일도 일을 못하니 큰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심하던 중 언젠가 같은 일을 하던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가 무릎을 팍 치게 만들었다. 폐철, 전자제품, 폐지 등을 주워 고물상에 팔면 돈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비밀을 붙이고 당장 고물상에 갔다. 리어카는 무료로 주는데 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다니며 고물을 많이 수집해오면 그 대가는 있다고 했다. 아들 학비를 마련할 돈을 모을 수 있다니 그것보다 반가운 게 어디 있을까. 차만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꿈이었다. 병원 치료비와 아들 학비의 무일푼이 되었다. 한 달여나 매일 나가서 저녁에는 돈을 갖다 주니 마리아는 뭔가 이상했나 보다. 건축 공사상 잡부 품삯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말을 걸어왔다. 할 수 없이 실토를 했다. 얼굴 때문인지 운전수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마리아가 내 얼굴을 수술하려고 아파트까지 팔려고 하는 것을 내가 강력히 반대했었다. 아들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총 7년의 기간은 너무나 힘들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비도 작은 돈이 아니다. 또한 어학교재는 엄청 비싸다.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내야 하는 6개월은 참으로 빠르게도 다가온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편히 사시게 해드릴게요. 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부부는 우리가 사는 곳이 천당인데 이제 만당만 가면 다 된 거라고 하며 행복한 웃음을 웃기도 했다. 이젠 아들도 떠난 낡은 둥지지만 그곳에 도착하면 마음이 편하다. 마리아가 고아원을 다니며 모으고 내가 직장에 다녀 모은 돈으로 새빵살이 서름을 면한 귀한 우리 둥지이다. 이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참 많이 힘들었었다. 마리아는 나보다도 더 힘들 텐데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한다. 참으로 미안하고 고맙다. 마리아는 내 허락 없이는 날 수 없는 오래 갇힌 한 마리 새일까. 남의 이목은 볼 필요 없다는 듯 오직 못난 남편만을 쳐다보며 자식을 위해 살던 아내. 어쩌다가 나를 만나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까. 그래도 불평불만을 안는 마리아가 작은 미소를 보일 때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평생을 헌신한 아들이 8년 동안 연락을 끊었는데도 마리아는 거기에 대하여 말을 아낀다. 키워준 것으로 만족하고 기다리자고만 한다. 마리아는 아들이 준 아픔의 상처를 이야기하기는커녕 한술도 떠서 아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아들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아플지도 몰라요. 요즘 세상은 아들이 장가를 가면 며느리 차지라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 애를 키웠는데 8년을 안 오다니. 우리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수철이는 요셉 씨 얼굴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아직 철이 안 난 것이요. 그 애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매여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로봇이 된 거야. 며느리는 일그러진 나의 얼굴을 보기가 싫을 것 같고 어쨌든 아들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를 떠난 뻐국새가 틀림없어. 아들이 그리 변할 줄은 우리 부부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고 부부 간의 다툼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되었다. 나는 달려가 혼을 내주고 싶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참고 있었다. 이제 나도 환갑이 넘은 나이니 다른 할 일도 없다. 오직 하던 폐지 줍는 일뿐이 없으니 그동안 모은 돈으로 1톤짜리 중고 포트를 구입했다. 차를 끌고 나서면 마리아는 차 조수석으로 올라온다. 신부님에게 교리를 배우고 찰고에 합격한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세를 받았다. 천주교 본명을 요셉이라고 신부님이 정해주셨다. 영세를 받고 성당을 나오는데 낯익은 여학생이 들고 있던 꽃한송이와 작은 마리아상을 두 손으로 내게 내민다. 뜻밖이었다. 저는 김마리아입니다. 영세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학생 복을 입은 중학교 소녀. 그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장미꽃 한 송이지만 온통 세상이 내 것만 같았다. 그런 인연으로 두 사람은 3년여 동안 주일에 얼굴을 보면 말없이 거저 목례만 나누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신부님께서는 성가단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갔다. 성가대에는 남녀 혼성 30여 명이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마리아 씨가 여고 졸업 후에 성가단에 들어왔다. 자주 만날 수 있으니 내심 반가웠다. 만 20세가 되어 징집 영장이 나왔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일요일 10시 반 미사가 끝난 후 성당 마당에서 마리아 씨를 기다렸다. 그녀가 보이자 용기를 내어 앞으로 달려갔다. 마리아 씨, 저 15일 후 군인 갑니다. 네, 그러세요?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뭐 다들 가는 군대인데요, 뭐.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쳤다. 운전교육대로 발령을 받고 입교를 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1사단 사령부 본부 중대 운전병으로 발령을 받았다. 1년 만에 첫 휴가를 나왔다.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역시 마리아 씨였다. 전화도 없으니 만날 방법이 없었다. 일요일을 기다리는 수밖에 군대에 가기 전에 다니던 목재 상점을 찾아갔다. 사장님께서는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다. 군에서 운전병을 한다니까 제대하면 내 대신 우리 상점에 와서 트럭을 운전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셨다. 고맙습니다. 90도로 인사를 드렸다. 제대도 하기 전에 직장을 얻은 것이다. 일요일이 되어 성당에 가서 미사 후에 그리도 보고 싶었던 마리아 씨를 만났다.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성가 단원들의 안부를 묻고 마리아 씨에게 편지 좀 해달라고 주소를 주니 주소는 받고 그냥 미소만 띄고 만다. 너무나 보고 싶고 기다리던 편지인데 군 생활 내내 편지 한 장이 오지 않았다. 마리아 그녀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끝이 난 거야. 만기 제대를 하고 목재상에서 운전수로 정식 취업을 했다. 중학교 때 그녀는 내게 꽃을 왜 준 것일까? 그녀가 고등학생 때는 내가 시집도 한 권 주니 반갑게 받아주었다. 내게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잖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지나갔다. 취업도 됐겠다. 월급을 타서 아주 비싸고 좋은 베이지색 양복을 맞추어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일종의 마리아 씨를 만나기 위한 작전이었다. 다른 소녀들과 이야기를 하니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 씨가 눈여겨보는 듯 했다. 이제 됐다 싶었다. 12월 중순 오전 10시 반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녀를 쫓아갔다. 성가대에서 자주 만났으니 말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마리아 씨,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 그냥 저녁에 만나 뵙고 말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성탄이 성가 연습 끝나면 10시도 넘는데 그때 잠깐 뵙지요. 일요일 저녁 미사는 7시 반에 시작하여 8시 반에 거의 끝난다. 그리고 바로 성탄 라틴어 성가 연습이 시작되었다. 성가 연습이 끝나고 단원들은 10시가 넘어서 전부들 성당 마당으로 나왔다.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성당에 들어갈 때는 조금씩 내리던 눈이 한방눈이 되어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었다. 아, 3시간 동안 한방눈이 이렇게도 많이 왔네. 눈의 나라만 같다. 성과 단원들은 성당 밖으로 나와보고서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 맨날 이런 경치만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다. 눈의 나라가 정교된 밤은 온통 하얀색이다. 20cm 가량 눈이 쌓였다. 성당 마당에서도 눈 속으로 발이 푹푹 빠진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눈은 계속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밖은 어둡지만 전봇대에 달린 희미한 전기불이 사열을 받는 병사처럼 길가에 한 줄로 쭉서 있다. 길을 안내하는 듯 도로 표시를 해주고 있다. 날씨는 춥고 부는 바람은 눈을 얼굴에 마구 뿌려댄다. 마리아 씨도 성당 정문을 나오면서도 나를 쳐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요셉 씨, 이런 눈이 내릴 것이라고는 성당 안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올해 처음 보는 멋진 날이네요. 정말로 이런 눈 내리는 멋있는 날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셉 씨, 아까 뭐 하실 말씀은, 좀 걸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어디로요? 중앙공원 밤의 눈 경치가 최고일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집에서 어른들이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씨 사시는 집까지 바래다 드리고 올게요. 그녀와의 첫 데이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린 듯한 밤 풍경이 아주 좋았나 보다. 그녀의 집인 탑동 쪽으로 조금 걸어가다가 어린아이처럼 폴짝폴짝 뛴다. 뛰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냥 쫓아가서 꼭 끌어안고만 싶다. 그녀는 그리 폴짝폴짝 뛰다가는 양팔이 하늘로 향하는가 싶더니 쭉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나는 깜짝 놀랐다. 다리를 다쳤는지 일어나지를 못한다. 거저 달려들어 눈이 잔뜩 묻은 옷을 털 사이도 없이 눈과 함께 그녀를 끌어안은 채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눈을 찡그렸다가 펴면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엥? 3년 동안이나 짝사랑하며 별렸던 말이 총알처럼 튕겨나갔다. 마리아 씨, 저는 마리아 씨가 정말 좋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나를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바로 눈치를 챘다. 마리아 씨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인연은 그리 맺어졌다. 그 후로 저녁이면 만둣집 빵집을 다니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도 그녀는 알았고, 밤이면 손을 잡고 걷기도 했다. 손을 잡았다는 것은 결혼을 허락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마리아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었다. 꽃집에서 장미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그녀를 만났다. 그녀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했다. 마리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준 꽃을 양손으로 받았다. 우리 집 부모님에게는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겁니다. 요셉 씨, 우리 집 일은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청혼을 정식으로 받아준 것이다. 정말요? 나는 그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다. 3년 동안 짝사랑하며 애태우며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날부터 세상은 환희의 세계로 변했다. 프로포즈를 하고 바로 그 이튿날 양가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6개월 만에 성당에서 혼배 미사를 올려 정식 부부가 되었다. 신혼 살림을 차린 우리 집은 낡고 오래된 집이라 도배만 한 것이 다이다. 결혼을 하고서 마리아 신은 성당 교우가 소개해준 공공육아원에서 사무실 보조 겸 보모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다. 1년 열흘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두 사람이 모은 돈이 사글세빵 보증금을 얻을 돈이 마련되자 우리 부부는 독립을 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 5년이 가까이 되어도 아이가 없다. 마리아는 입양을 하자고 제안했다. 꼭 우리가 낳은 자식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그리 생각하면서도 많이 망설였다. 결혼 6년째이다. 마리아는 입양을 하면 좋을 아이가 하나 들어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사무실 동료 남자 직원은 그 애의 부모는 대학생인데 어떻게 기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긴 것이라고 했다. 마리아가 매일 보니 너무 예쁘고 꼭 데려오고 싶다며 한 번만 같이 만나보자고 망설이는 나를 재촉하였다. 별 생각 없이 고아원에 가보니 정말로 너무 예뻤다. 아기에게 흠뻑 빠졌다. 우리 부부는 그날로 원장님께 매달렸다. 내가 더 원장님께 매달렸다. 저희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양부모가 꼭 되게 해주세요. 연세가 많으시고 기독교 신자인 원장님은 공공교회 장로님이셨다. 입양하는 아이를 정말 친자식같이 생각하고 잘 기를 수 있어요? 네, 정말 잘 기를게요. 부부가 천주교 신자라니까 믿고서 입양을 해줄게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서 준 쪽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공수철입니다. 아직 시청에 신고는 안 했으니 다시 이름을 지어 신고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입양 계약서에는 공수철이라고 하고 계약서를 쓰지요. 입양 조건은 너무나 잘해 주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고아원에서 퇴직했다. 원장님은 퇴직금이라며 생각지도 않은 큰 금액을 주셨다. 입양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집에서 자던 날 우리 부부는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떤 말로 표현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저 아이만을 쳐다보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아들과 함께 사는 나날은 환희였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옮겼다. 아장걸음을 걷기 시작한 아들의 두 손을 한 손씩 잡고 성당에 함께 가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라 생각했다. 수철이가 4살 때 어쩐 일인지 고아원 원장님께서 수철이를 데리고 한번 놀러오라고 직원을 통해 연락이 왔다. 원장님은 잘 걸어다니는 수철이를 보더니 참 오랜만이네. 너무나 예쁘다며 덥석 안아올리고서는 아이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신다. 또 자세히도 보시며 지금 사는 집은 자가인가요? 전세집입니다. 전세가 얼마지요? 300만 원입니다. 살기는 좋은가요? 아기와 살기에는 조금 좁고 불편한 편이지요.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큰 집을 사려면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
한 500만 원 주면 지금 사는 집보다는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매수하여 그곳으로 옮기지. 네? 그러려면 2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요. 수철이가 4살이나 되었으니 이제부터 데리고 출퇴근을 해요. 그리고 200만 원은 내가 차용해 줄 터이니 마땅한 집이 있으면 매수하세요. 200만 원은 월급 탈때 조금씩 갚아도 돼요. 원장님이 왜 그런 제의를 하시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나 좋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원장님이 차용해준 200만 원과 전셋집 보증금을 보태서 500만 원을 주고 사는 집보다 좋은 13평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는 아들도 많이 컸지만 새빵살이의 서러움을 면한 것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지만 연탄 보일러가 있는 아파트는 불을 안 떼고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으니 너무나 좋다. 정말로 꿈만 같았다. 아들은 머리가 좋은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 과목을 수만 받아왔다. 그것은 부부가 받은 상만 같았다. 청주 중학교에 합격했다. 또 명문 청주 고등학교에도 당당히 합격했다. 아들의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고 원장님에게 빌린 돈도 갚아 나가야 되고 우리 부부는 알뜰살뜰히 온 힘을 기울였다. 세월이 그리 빨리 갈 줄은 몰랐다. 어느새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늘구멍인 서울대학교 의대에 1997년 당당히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그날은 부부 최고의 날이었다. 입학금이 모자라 빚을 조금 내 입학금을 냈는데 아들의 장학금이 나와서 빚을 갚았다.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만 같다. 일이 너무나 순조롭게 풀린다. 성당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아들이 대학교 1학년 초에 그 너그러우신 고아원 원장님께서 돌아가셨다. 원장님의 큰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무부에 근무를 할 때였다. 결혼을 한 원장님의 둘째 아들이 1999년부터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마리아의 자리를 원장의 둘째 며느리가 맡게 되어 마리아는 고아원을 사직하고 실업자가 되었다. 나도 직장이 없고 폐지와 고무를 주우러 다닌다. 나의 리어카를 쫓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진 세월이 참으로 빨리 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폐지와 폐고츠를 주워 판 돈이 아들 학자금이 된 것이다. 전문의 과정까지 다 마치자 그 어려웠던 지난 날들이 꿈만 같았다. 이제는 학자금 걱정을 안 해도 되니 밤잠도 조금 더잘 수가 있었다. 가난해도 너무나 행복했다. 그리 꿈 같은 시간이 흘러갈 때인 2009년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색식감을 데려왔다. 학교도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니 뭐 하나 물어볼 말도 없었다. 며느리감은 화상에 찍어 달린 내 얼굴을 흘끔흘끔 쳐다본다. 폐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못했는지 거저 말몇 마디 하고는 아들은 그녀를 데리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식사라도 한번 하고 갔으면 했는데 참으로 아쉬웠다. 며느리는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바로 5급 공무원이 되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얼마나 잘된 일인가. 환희의 날들이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는 며느리 친정에서 13평의 작은 아파트까지 사주었다. 서울이라 그 돈도 만만치 않은 큰 돈이었다. 사돈분들께는 감사하고 아들에게는 미안했다. 결혼을 한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다. 그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듯 날개를 단듯 훨훨 날아가는 새만 같다. 수철이 내외는 결혼 후첫 아기를 낳고
두 번을 오더니 그 후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을 끊었다. 아들 내외가 직장이 있으니 이해가 간다. 아들네 집을 가보려고 전화를 해도 그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그럴 거야. 의사니까 많이 바쁘겠지.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니. 전화하기도 민망하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살림을 차렸지만 그래도 사는 모습을 보고 싶고 손자들이 더 보고 싶다. 무언가가 허전하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시간이 점점 가자 아들은 며느리 차지가 되고 우리 부부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만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했던 나날이 허전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 2년 동안 우리에게 주던 생활비를 끊었다. 아들이 병원에 취업하여 받은 금액은 며느리 친정에서 사준 아파트 값을 갚아야 된다는데 할 말이 없었다. 오히려 집을 장만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만 하다. 결혼 2년까지는 집에 내려오더니 아예 청주엔 발을 끊었다. 아들 생각만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평생을 수철이 하나를 위해 힘들여 번 돈을 다 투자했는데 이젠 아니구나.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서 세 명이라는 손자들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손자들 나이를 감안하여 장난감도 준비하고 아파트 주소를 알아내 힘들게 찾아갔다. 아파트는 문이 잠겨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아파트는 복도식이었다. 연락을 했으니 퇴근 시간이 되면 누가 오든지 오겠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인지 두 번이나 문을 열고 나와서는 우리를 빼끔 쳐다보고 들어간다. 그러다가 세 번째 나와서는 말을 붙였다. 503호를 찾아오셨나요? 네, 제 아들이 사는 집입니다. 네? 그 집에 오시는 유명한 그분이 503호 의사 선생님 아버지라고 하던데요.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쿵쾅거린다. 다시 아파트 호수를 적은 종이 쪽지를 펼쳐보았다. 마리아도 달려들어 확인을 한다. 틀림없는 503호이다. 아, 무언가가 있었구나. 마리아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도 좋은 얼굴은 아니다. 서 있는 다리가 후들거린다. 퇴근 시간보다 두 시간도 넘어서야 아들 내외가 도착했다. 기다린 두 시간이 열 시간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다. 아들을 본 순간 너무나 반가웠다. 달려들어 끌어안고 싶지만 며느리가 있어서 그리 하지 못했다. 아파트 문 앞 복도에 서 있는 우리를 보자 아들 부부는 멈칫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는 소닥 쳐다보듯 하고는 그저 고개만 까딱한다. 손자들은 아무 대답이 없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사방을 흘끗거리며 쳐다보니 우리가 사는 아파트와는 상대도 못할 33평 크기의 아파트를 고급 가구로 장식해 놓았는데 사는 게 정말 호화롭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이 잘 사는데 왜 화가 날까? 꾹 참고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에게 온다고 미리 전화까지 했는데 이제야 들어오니? 며느리가 말을 받는다. 제가 사무실에 일이 생겨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손자들이 보고 싶어서다. 그리고 너희들과 저녁이라도 한 끼 먹고 가려고 오후 4시경에 왔단다. 너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으니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야. 근데 바로 옆집 사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 자주 다녀간다는 그분은 누구냐? 이웃집분 말에 의하면 유명한 사람인 그가 내 아버지라며 다녀간다는데 사실이냐?
요셉 씨, 좀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다. 그러자 며느리가 나섰다. 옆집 아주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들도 몰랐어요. 저희가 결혼하고서 2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수철 씨는 자기 아들이라며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저도 그분을 뵙고는 깜짝 놀랐어요. 수철 씨하고 너무나 닮아서요. 저희들도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분은 친자가 틀림없다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여 그의 남편이 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99.9% 친자라는 의사 확인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아이 때 이름도 수철이라고 하면서요. 남편인 수철 씨도 의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사실을 청주 아버지 어머님께 말씀드리자고 수철 씨가 이야기해도 좀더 있다가 말씀드리자고 하며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철 씨를 기른 대가는 충분히 해주신다고 이야기도 하셨기에 저희들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사준 작은 아파트는 팔았고 시아버지께서 이 아파트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문 밖에서 저희들을 기다리느라 오금이 아파오도록 서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댄다. 분노에 찬 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목구멍을 헤집고 살살 기어나왔다. 그래서 며느리 내가 수철이를 조종하여 청주에 발을 끄는 것이냐?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소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마리아는 생각했다. 아, 그렇게 되었던 것이구나. 아무리 철이 들지 않았기로서니 이럴 수가. 나은정과 길은정 어느 것이 그들에게 소중했을까? 며느리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시아버지 소리가 그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 수철이가 양부모를 배신한 게 틀림없구나. 이런 자식을 상전처럼 모시고 살아왔다니. 요셉의 얼굴이 참혹할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 마리아도 처음 보는 요셉의 얼굴이다.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니? 수철이 너는 아버지라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나와 좀 만나게 해다오. 오늘이면 더 좋겠다. 이 밤에요? 왜 밤이면 안 된다는 법도 있냐? 아니요, 너무 늦어서요. 아버지는 변호사이시라 퇴근 후에는 만나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날짜를 잡으면 안 될까요? 마리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바로 내려갈 것이니 다만 그분의 얼굴만 한번 보고 가면 된다. 오늘 밤은 이 북은 여관에서 잘 터이니 내일 만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멈칫거리던 수철이는 전화기를 들고 몇 마디를 주고받고는 아버지는 내일 오후 2시에 재판이 있답니다. 그게 끝나면 3시에서 4시까지 될것 같으니 저녁 시간을 잡으라고 합니다. 아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버지. 우린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더 이상 아들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알았다. 여관에서 자고 그때까지 기다리마. 지난날의 수철이와의 추억이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루게 했다. 아들이 그리 변할 줄은 정말로 몰랐다. 그동안 저를 위하여 살아온 날들이 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약속 시간이 되자 변호사가 보낸 자동차가 여관 앞으로 왔다. 내린 곳은 한정식 집이었다. 마리아는 아들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려니 눈앞이 자꾸 흐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지 연신 눈을 수건으로 훔친다. 수철이가 방문을 열자 고급 한정식 집인지 전등 불빛이 붉은색에 가깝고 약간 어둡다. 식탁 반대편에 앉아 있던 중절모를 쓴 사람이 모자를 벗고 일어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그가 고개를 구부렸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마리아가 아 작은 신음 소리를 냈다. 그는 고아원 원장의 큰아들이었다. 마리아는 현기증이 일어났는지 쓰러지듯 내 팔을 붙들고 내게 기대었다. 내가 보아도 그는 수철이를 꼭 닮았다. 그도 수철이를 한눈에 알아보았을 듯하다. 마리아가 고아원에서 보모 겸 사물을 볼 때 원장의 큰아들은 학생이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진작 찾아뵈어야 됐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찾아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메아리만 같다. 그가 마리아를 몰라볼 리가 없다.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었는가. 스프가 먼저 들어와 식탁에서 그냥 열을 식히고 있었다. 그 사이 고급 음식은 계속 식탁을 장식하고 있었다. 수철이는 돈 앞에 변한 것인가? 며느리의 힘인가? 젊고 유명한 아버지와 고물을 주우러 다니는 아버지.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눈앞이 커서 뿌옇게만 될 뿐 하루를 꼬박 굶었어도 수저를 들 생각은 아예 없었다. 마리아에게도 식사를 하라고 권할 처지가 아니다. 그간의 고생하신 것은 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실 금액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제 수철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키워준 대가로 적당히 돈을 줄 테니 당신들은 이제 그만 수철이에게서 손대라는 이야기 아닌가. 수철이를 찾으려고 어디서 불쑥 나타난 게 아니구나. 수철이를 기르느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거서 가만히 한참을 옆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나를 쳐다보고는 입을 열었다. 요셉 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철이를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지요? 명성에 또 가성에 해가 될까봐 이제야 나타나셨나요? 저를 모른다고는 안 하시겠지요? 이름이 그리 중요했나요? 잘 키워놓으니까 지금은 수철이가 내 자식이라고요? 기른성을 돈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양하겠습니다. 어떤 금액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원장님과 아드님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속내를 감추고 계셨군요. 저는 아들이 잘 커준 것만으로 행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 아내와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 부부입니다. 마리아에게 한 방을 맞아서인지 변호사가 고개를 숙여렸다. 마리아는 성호를 긋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다음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찻잔에 물을 조금 마시고 일어서자 마리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방 안에서 나와 쳐다본 하늘에는 조승달이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다. 스치고 지나간 바람 같아. 벚구기가 다 커서 붉은 물이 오목 눈이 새 둥지를 떠난 거야.